패턴 진행하겠습니다. 길이는 엉덩이 최대 돌출점 정도, 안 그러면 약간 가리는 정도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60cm 정도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할게요. 60, 62.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릴게요. 자, 62cm. 62cm 해주시고, 그다음에 품은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더블이에요. 그래서 오픈해서 입는 게더 많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좀 디자인 자체가 연세가 좀 드신 그 분들보다 30대에서 40대 초반 요 정도까지 입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여유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여유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3.5cm만 낼게요. 3.5cm. 그 다음에 얘가 그래도 재킷 느낌이라서 여기를 조금 내려주겠습니다. 자, 1cm만 제가 내려줄게요. 더 내리고 싶으시면 1.5cm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에 뒷품은 2cm를 제가 내줄게요. 자, 이거 조금 제가 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자, 1.5cm 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소매가, 바이어스 재단이에요. 그래서 소매 중심에도 이음선이 지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음선이 없어도 괜찮으시고, 그냥 이어도 괜찮고,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보세요. 네, 얘는 지금 옆사진이 없어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라인을 보면 이음선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재단하기 전까지 다른 사진이 혹시 있는지 더좀 찾아볼게요. 제가 다른 사진을 못 찾았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지지도 않고. 그래서 못 찾아서. 네, 소매는 그렇게 하고요. 일단 재단하는 거는 소매는 바이어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세딘이거든요. 제가 요크인가, 요크, 몸판이 요크로 해서 연결이 됐나인데, 아무리 봐도 요크로 끊기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끊긴 그 디자인이 있거든요. 소매가 바이어스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좀 해봤는데, 디자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끊긴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딘으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소매를 가름소를 한것 같아요. 여기를 한쪽으로 넘긴 게 없고, 가름소리라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의심스러워서 계속 찾아봤는데, 요크로 여기가 요크로 끊겨서 소매가 한 장으로 연결된 옷이 아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소매가 지금 바이어스라서 이즈분 없이 그냥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서 소매 다르실 때 5번단 말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일단 세딘 소매긴 한데 소매 여기 어깨가 조금 내려와서 바이어스로 재단을 했고 여기는 가름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국이 별로 없어요. 소매와 세딘 소매의 그 경계선이 없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칼라 폭이 지금 5에서 6cm 정도로 보이거든요. 5는 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일자보다 약간 곡이 있는 걸로 해서 달아서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 목이 조금 파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위로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아마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목을 조금 파게 진행을 제가 할게요. 네. 자, 1.5는 제가 팔게요. 1.5만. 1.5 파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목도 1cm 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다트는 제가 그냥 넣을 건데요. 앞판에 지금 앞중심에 이렇게 해서 절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판에도 절개를 제가 하나 넣을 건데요.
그거를 그 절개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이 틀릴 것 같거든요. 자, 여기에 반을 그 허리둘레선 쪽에 반을 잘라서 거기에다 넣을 수도 있지만 일단 위쪽에 이그 프린세스 라인으로 쓸수 있는 다트가 있기 때문에 어깨 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볼게요. 다트의 포인트를 밑에까지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직각으로 다트 포인트를 직각으로 해서 내려볼게요. 자, 여기 중심은 여기는 바이어스는 아니고 소매만 바이어스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골선 재단이 될 거예요. 식서 방향이 이렇게 될 거라서 자, 식서 방향이 이렇게 될 거라서 여기가 골선으로 해서 이것까지 다 보셔서 여기 골선으로 된그 패널까지 다 보고 옆선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거는 사이즈에 따라서 그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10.7cm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10.7cm가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얘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 이 포인트하고 그냥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여러분들 사이즈에 따라서 보세요. 자, 이거는 이 다트 선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볼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래서 이게 절개가 될 겁니다. 다트가 여기에서 없어지고 이게 이쪽 이렇게 여기 절개. 잠깐만요. 여기가 너무 튀어나왔네요. 여기를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예, 임의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안 쓰고 유선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보시고요. 얘가 옆으로 살짝 퍼지기는 했거든요. 너무 많이 말고 그냥 1.5, 2, 요 정도만. 자, 제가 2cm 볼게요. 0.5. 여기 옆선하고 연결하시고. 곧자로. 해서 그려주시고 요게 절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실루엣은 거의 일자 실루엣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뒤쪽이 너무 밋밋할까봐 하나 넣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앞에가 절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앞화 맞게요. 이거는 앞판입니다. 앞판은 여기를 여밈이 있어서 좀 남겨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한 15cm 정도 남겨 놓은 거거든요. 더블 여밈이라서 그래요. 자, 이거 더블 분은 좀 작겠네요. 8cm 보겠습니다. 8cm 더블 여밈 분 8cm. 8cm. 자, 이거 그리고 나가볼게요. 자, 요 위치에요. 반대쪽이 요 위치에 올 거고, 자, 요건 진하게 그릴게요. 쓸 거라서. 자, 이렇게 하시고, 요 선을 살짝만 그려놓을게요. 자, 길이가 몇 cm 키워졌을지. 원래 진동 기피선에서, 자, 39.5네요. 여기에서 39.5cm. 39.5cm. 자, 두개 연결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1.5cm 내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옆선이 네, 3.5cm를 제가 냈습니다. 이품 내는 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자, 0.5 올려서. 자, 여기까지는 줄지 않게 1cm 만나는 데를 여기서 찾으세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진동 깊이 1cm 내릴게요. 숄더 라인 연장하시고.
자, 1.5cm. 아, 잠깐만요. 자, 아픔은 1.5cm만 낼게요. 내고, 자, 어깨 1.5cm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애를, 자, 한 번에 그려지면 한 번에 그리시고요. 안 그려지면, 안 되면 두 번에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여기가 2cm가 제가 냈었죠. 그래서 같이 내줄게요. 이렇게 하고, 얘랑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절개선이 이 단추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절개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단추는 30mm로 보이고요. 자, 얘가 지금 이게 여기 반대쪽 여기까지 얘 라인이 여기까지 올 거거든요. 절개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넓어 보여서 이 절개선은 네, 2cm를 이동을 해볼게요. 2cm. 그리고 여기가 주머니가 있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더블염이물 1cm를 더 줘볼게요. 그래서 이 라인을 그냥 봐야겠네요. 1cm 이렇게 하고, 그래도 단추가 여기에서 2cm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도 2cm로 보면 단추가 이렇게 달릴 거거든요. 이렇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이 정도를 할게요. 그래서 더블 여민분을 9cm 쓰세요. 그리고 자, 여기도 1cm 그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라인을 그냥 쓰셔도 되고 약간 벌리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부러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라인 좀 볼게요. 네, 그냥 쓸게요. 이게 벌어질 것 같아요. 자, 이거 안 쓸 거고 여기도 9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목을 조금 팔 건데요. 얘가 조금 내려왔지 싶네요. 자, 3cm 내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옆목 1.5cm 샀고요. 자, 이거랑 얘랑 연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칼라가 지금 여기까지 다 달렸거든요. 근데 칼라가 이쪽이 더 길어요. 여기 옆에 보다. 그래서 그거는 칼라 따로 그려야 돼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추가 3개거든요. 자, 2.5cm 내려와서 자, 16cm 볼게요. 16cm. 그러면 여기네요. 여기고, 여기. 그러면 단추가 2.5cm 들어가서 여기. 잠깐만요. 2cm. 아, 이 지금 이 선이 아니라 이 선이거든요. 2.5cm를 들어와야겠네요. 이게 30mm라. 자, 여기입니다. 이 선에서 2.5cm.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선에서 2.5cm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여기네요. 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제가 길이가 짧은 것 같아요. 샘플보다 여기가 조금 더 떨어졌네요. 15. 자, 15를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15, 14. 14면 28, 14. 이거든요. 네. 14를 해야겠네요. 여기. 네, 그러면 조금 낫네요. 13에서 14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길이 좀 재세요. 다 재세요. 자 24cm 여기도 재시고요. 25.5cm 네, 그리고 얘는 주머니를 그리고 나가야겠네요. 주머니는, 자, 여기 숄더 포인트에서 주머니 42, 이거를 살짝만 그려놓으세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살짝만 그려놓으시고요. 주머니가 그냥 이렇게 해서 세로로 그려져 있어요. 자, 옆선에서 이, 지금 이 선이 쓸선이거든요. 이 선이 쓸선이고 여기에서 몇 센치를 떨어질 건지 제가 그걸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너무 가면 주머니 여기 주머니 속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가시진 말고 너무 가지는 않았어요. 샘플도. 자, 제가 7.5cm 이 선에서 7.5cm 올게요. 그래서 수직으로 그리시고요. 자, 제가 15cm를 할 건데요. 반반. 자, 7.5, 7.5. 15cm. 직각. 직각. 자, 이거는, 자, 4cm 볼게요. 조금 넓으네요, 얘가. 네, 이게 4cm. 얘는 15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머니 속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판 보실게요. 뒷판에, 자, 이거 재시고, 자, 25.5cm. 똑같네요. 그 다음에 뒷목이, 자, 10.3cm입니다. 자, 소매를 여기다가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접었던 선을 그릴게요. 조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5cm 임의로 내려올게요. 5cm. 자, 소매 길이는 제가 58을 쓸 거고요. 어깨가 1.5cm 내려왔는데 저 어깨는 드롭 어깨가 아니라 옷이 커서 내려온 사이즈예요. 물론 1.5cm 빼는 게 더 그 이론적으로는 이 옷에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제가 58을 쓸게요. 58 쓰고, 근데 이게 제가 입을 게 아니라서, 자, 1.5cm를 그냥 깎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어깨가 내려와서, 제 어깨에서 내려와서 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앞판, 뒷판 아무리 똑같아요. 51cm. 자, 이거를, 자, 4로 나눠서 더하기 3을 해볼게요. 자, 51 나누기 4 더하기 3을 해볼게요. 자, 15.8이 나와요. 15.8cm. 자, 두 개 연결하시고, 자,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100입니다. 자, 여기에서 0.5cm를 빼세요. 그냥. 자, 25, 25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분 없이 할게요. 25cm.
그다음에 자, 여기 5.5cm, 여기는 6cm, 여기는 5cm입니다. 기판은 3cm. 자, 두 개 연결하시고 연결하시고. 자, 소매 통은 넓지도 않고 그 좁지도 않고 그거거든요. 자, 이거를 26을 하면 너무 작아서 제가 28을 할게요. 자, 여기 사이즈를 좀 재보세요. 19cm고 그럼 여기도 19겠네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38cm. 자,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28cm를 소매 부리를 할게요. 그러면 10cm가 남아요. 그죠? 그러면 양쪽으로 2로 나누면 양쪽으로 5cm를 빼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19cm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요걸 쓸 겁니다. 여기에서 5cm를 빼고, 여기도 19cm. 자, 5cm를 빼고,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이게 사선이 조금 져서 밑에 0.5cm 연장할게요. 그래서 곡자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려주시고 여기 이즈분 없이 진행해보세요. 바이어스라서 충분히 가능해요. 이즈분이 있어도 가능할 거예요. 바이어스 재단은 그 이즈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잡아당겨도 잡아당겨지고 하는 부분이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소매 둘레는 28에서 30, 지금 이 사이즈 정도면 30은 조금 넓을 것 같긴 한데요. 28, 29 요 정도. 여기에서 그 가슴 둘레가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하면 더하고 빼고 하셔야 되시고. 자, 소매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식서가 얘가 바이어스예요. 아, 이거 바이어스 재단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가운데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를 굳이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이건 제가 좀 보고 할게요. 다른 사진이 있는지 좀 볼게요. 근데 옷 입은 게 여기가 중간이 약간 튀어나왔는데 디피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 옷을 입은 이 형태에서 동작을 약간 하면 이게 바이어스기 때문에 원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다른 원단을 찾아서 얘를 자를지 안 자를지 이거는 좀 볼게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칼라 재단 하겠습니다. 자, 일단 5cm를 여기서 띄우겠습니다. 5cm 띄우시고, 자, 선 하나 직각으로 그릴게요. 자, 뒷목은 여기가 센터 100 라인입니다. 자, 뒷목이 10.3cm예요. 100 네크가 10.3. 그 다음에 앞목은 24cm고요. 자, 직각으로 올리시고. 여민분이 9cm거든요. 9cm.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정도가 앞목인 거예요. 얘는 여민분이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뒷목을 몇 센치, 칼라 뒷목을 몇 센치 높이를 할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목하고 뒷목에 그 높이 차이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칼라에는 단추가 안 달렸고 칼라와 몸판이 연결된 부분에 트임을 줘서 슬릿을 줘서 거기에다가 단추구멍을 하나 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칼라의 단추가 안 달린 그런 옷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뒷목을, 뒷목은 그렇게 올라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 6cm를 볼게요. 뒷목 6cm.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이거를 여기까지 다 연결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안목이 넓은 거는 안목에서 내려서 여기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안목은 자, 자, 9cm만 볼게요. 9cm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가 지금 옆 어깨거든요. 옆목이에요. 옆목점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살짝만 여기 곡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0.7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곡선으로 연결. 자, 여기는 골선. 직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칼날을 보시면 여기가 거의 일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일자에 가까운 거는 얘를 이렇게 쳤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제가 임의로 자 2cm만 제가 칠게요. 2cm 이렇게 거의 그 직선을 직선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약간 끝이 약간 이쪽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나 이거 직선으로 할 거야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재단하고 봉제하기 전에 얘를 만들어서 한번 핀봉 작업을 해서 보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칼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얘는 커팅 라인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골선이에요. 그리고 자 주머니 식서 방향은 이렇게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식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리기 때문에 얘도 식서를 그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됐고요. 자, 절개선은 우선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이 선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되고 어깨, 목, 예. 자, 이 라인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커팅이 될 라인입니다. 이렇게 됐고 소매 소매는 이 라인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오시고 빨간색 색으로 그려놓은 거 옆선 라인. 자 몸판은 뒷판은 이렇게고요. 여기 이렇게 이거입니다. 0.5 올라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자, 이쪽 패널도 식서 방향 패턴의 중심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패턴은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봉지에 들어갈 거고요. 그때 세세한 거는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안따는 그때 할게요. 제가 같이. 네, 이렇게 해서 패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